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나바킹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강의는 무엇이냐, 바로 타이밍 가드와 타이밍 가드를 뚫는 방법입니다.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라스의 설정을 원잽 이후에 하단 그리고 중단을 섞어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보통 초보분들이라면 이렇게 웬어퍼와 후소태가 나온다면 이지선달 걸릴 수밖에 없겠죠? 찍어서 막는 그런 경우가 100%일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타이밍 가드를 한다 그럼 이미 고수고요. 자, 초보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지선달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지선달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이거는 올바른 이지선달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타이밍 가드라는 가드 방법 하나로 다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어퍼가 막아졌죠? 하단이 막아졌죠? 하단이 또 막아졌고요. 자, 중단 막아졌고요. 하단 막아졌고요. 절대 가드죠? 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잽을 가드한 이후에 뒤를 입력하고 반박자 쉬었다가 앉으면 프레임이 빠른 웬어퍼는 가드가 되고 프레임이 느린 하단 또한 가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뻔한 이지선다 여러분들 걸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눈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한 하단이기 때문에 눈으로 막는다는 착각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밍 가드는 그저 손 스킬과 예상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 막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저런 뻔한 이지선다에 걸리니까요. 그저 손과 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은 믿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 타이밍 가드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스의 빠른 중단과 느린 하단이 아닌 빠른 하단을 섞어 쓰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타이밍 가드를 해볼텐데 네, 지금 하단을 막았죠? 하단 맞았죠? 아까처럼 타이밍 가드를 하게 되면은 프레임이 빨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밍 가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그냥 하단을 막은 거예요. 그렇죠, 웬어퍼에 제가 맞았죠? 이런 식으로 타이밍 가드를 뚫을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큰 기술 위주로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 하단과 빠른 중단이 아닌 느린 하단, 아까 보여줬던 후소태와 느린 중단 기술을 섞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까처럼 제가 타이밍 가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단은 막혀지겠지만 스톰힐에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밍 가드와 타이밍 가드를 뚫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만약에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